자,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들의 앞에 두었다. 자,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다. 그래서 이 말은 생명과 복이 꼭 같은 거란 말입니다. 사망과 화도 같은 거다. 그래서 왜 그러냐? 성경을 보시면 시편 133편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 복은 곧 무엇이다? 네, 영생 생명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 원수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 오늘 아침 잠깐 뉴스를 보니까 그 고유정 그 남편을 죽였다는 고유정이가 이제 그 법원에 가는데 막 사람들이 막 머리채를 잡고 막 이랬대요. 참, 그것은 그렇게 그 고유정이처럼 나쁜 년은 미워하는 것이 뭐요? 옳다. 라는 그런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 그게 정의일까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불의를 보고 어떻게 참지 못하고 분노를 바라고 거기에 반격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런 것이 뭐예요? 의롭다. 의롭다는 말은 옳다는 말이에요. 그게 옳다고 생각. 그래서 이 우리 인간 사회와 이 성경에서 의라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 사회는 그런 것이 의입니다. 그렇죠? 아베가 그렇게 수출을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맞받아 치는 것이 의로운 거다. 아시겠죠? 그 인간 사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 그러면 온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을 어떻게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대한민국도 어떻게 우리는 이러이런 것들을 일본으로 이제는 수출 안 하겠다. 그럼 또 일본 사람들이 뭐예요? 또 한국을 미워. 우리 인간의 의의는 결국 서로 부딪히다 보면 서로 미워하고 결국은 서로 싸우게 하고 결국은 서로 죽이는 것이 의입니다. 그게 인간의 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다 옳다. 그게 옳지. 그럼 아베가 그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 성경은 그게 옳은 것일까? 라고 말하면서 원수도 어떻게 사랑하라. 이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얼토당토 않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세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하다 뭐 서로 손해 봐요 안 봐요. 자, 또 한국에서 일본 사람들이 필요한 걸 수출해야 되는데 우리 수출 안 하겠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우리도 손해 봐 안 봐? 수출 안 하니까 손해 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건설적이냐 파괴적이냐? 파괴적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의, 이 세상의 의는 파괴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파괴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망과 화, 그런 것이 화다. 그런 파괴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서로 건설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어느 쪽인가가 먼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내가 먼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죠. 왜? 원수 사랑했다가 내가 더 손해인데.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실현될 수 없어요. 우리 인간만으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게 싸우다가 서로가 파괴당하고 파괴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그것을 우리는 의롭다고 그래. 아시겠죠? 그러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죄의 대가를 누가 당해 주겠다 대신 내가 대신 당해 주겠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야. 감동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 그것이 우리의 유전자를 켜고 우리를 치유하는 거다. 우리는 어떤 과정에서 병이 난 거예요? 인간의 의의를 추구하다가 결국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전자 꺼져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옳은 길을 가다 보니 병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도덕적으로는 옳겠죠.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의롭겠지. 그렇죠.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전자가 꺼지고 그래서 그 인간의 의 속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인간의 의는 좀 밀어놓고 인간의 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내 유전자가 꺼지고 그렇죠? 결국 그래서 내가 병이 났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누구의 의의를 찾아보자? 하나님의 의의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정리를 딱 하면 인간의 의의는 조건적이야. 그렇죠? 조건적이야. 하나님의 의의는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여기서 생명과 복은 한 짝이에요. 사망과 화는 한 팀이에요. 그래서 쭉 이렇게 보면 자 여기서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그리고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네 앞에 두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너의 선택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생명도 복도
그리고 사망도 화도 네 앞에 두었는데 나는 너희들이 생명을 선택하면 좋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줘야 된다. 여러분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고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과학자들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서 내 유전자가 켜져서 치유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반대편을 선택해서 사망과 화를 선택해서 내 유전자가 꺼져서 내가 치유를 받지 못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모든 것이 모든 이 화가 나에게 왔지만 그것은 반드시 지나가기 위하여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또 반대로 아하 이거는 지나가지 않는 것이다라고 내가 받아들일 그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린다. 그래서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인간에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건 당연하죠.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인간에게 선택권 안 줍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뭐요? 하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뭐요? 내 사랑을 내가 줄 수가 없다고. 그건 조건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지 뭐예요? 않고 내 말만 들으라고. 내가 명령하는 것만 지키면 돼. 알겠지? 안 지키면 안 지켜봐. 내가 가만 안 둔다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권을 줄까 안 줄까? 안 주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만 딱 봐도 보라. 내가 오늘날 너희들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부디 생명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자, 너희들의 선택이야. 내가 바라기는 부디 생명을 선택해. 부디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해.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갓난 아기도 죄인입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갓난 아기도 죄인이다. 아니 금방 태어나서 죄 지은 일도 없는데 왜 죄인입니까? 예. 네. 자, 갓난 아기 그러면 갓난 아기도 죄인이야. 인간이면 무조건 다 죄인이에요, 성경은.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 죄라는 것은 즉 죄는 사망인데 죄가 죽여요, 우리를. 그래서 사망이 없다면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영생하게 돼 있어. 예. 네. 그러니까, 어둠이란 게 없다면, 이 온 우주에는 뭐밖에 없어? 빛밖에 없어. 예. 네. 빛밖에 없는 세상에서는, 우주에는 어둠이란 거는 뭐예요? 없어.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이렇게 밤이 있고 낮이 있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는 뭐예요? 어둠이 빛도 있지만 어둠도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어둠이 없으면 빛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구상에는 지금 살아있을 수도 있고 뭐요? 죽을 수도 있어. 왜? 이 지구상에는 생명도 있고 뭐요? 사망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갓난 애기라도 방금 태어나서 하는 것도 그게 죄인, 나는 죄인이다라는 증거입니다. 왜? 벌써 고통이 있어. 아시겠죠? 죄가 없다면, 사망이 없다면, 저는 아기가 웃고 태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인간이 에덴의 동산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엄마도 잉태하는 고통이 있고 아기도 뭐예요? 태어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유전자의 변질이 와버린 거예요. 변질이. 예.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을 엄마도 겪어야 되고 아기도 그 엄마 몸으로부터 나오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 얼마나 고통스러웠길래, 하고 비명을 지르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결국, 고통이라는 것은, 뭐의 결과다? 변질의 결과다. 그 변질은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다. 그 죄의 본질은 뭐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지. 죄의 본질은? 그거는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본질은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은혜야.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네, 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유전자는 그 영적 에너지, 그렇죠? 에 반응하기 때문에 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세상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사망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 사망이 그 조건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오면 결국은 우리의 유전자도 조건적으로 변질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죄인 죄인이라고 할 때, 이 죄가 뭐냐? 죄가 뭐냐면 이것이 이 죄는 사망입니다. 죽여요. 그러니까 죄인 그러면 죽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사망할 사람. 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죽게 돼 있다. 왜?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왜 죄인이냐? 조건적 사랑을 옳다고. 그게 의롭다고. 고유정이 머리채를 잡아당겨도
그거는 옳다고 생각하는, 예, 그런, 그것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나쁜 놈은 뭐예요? 나한테 해를 끼친 놈은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응징하고 고통을 줘야 된다. 지금 이런,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다 이 지금 국제관계, 국제정치, 이 다 철저히 조건적인 상황에서 불안하게 떨고 있고, 예, 예, 전쟁을 싸우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라요? 자기 편이 오라. 그렇죠? 자기 편이.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사망을, 그러므로 이 사망은, 사망의 본질은 뭐예요? 조건적, 예, 조건적 사고 생각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말은, 죄가 들어왔다는 말은 조건적 에덴의 동산에 무조건적 사랑밖에 없었던 그 아담과 이브가 태어난 그 에덴의 동산에 마침내 그 아담과 이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다 라는 오해, 그 거짓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 하나님은 조건적이신 분이다, 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탁 받아들여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들을 만나러 오는 소리가 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숨어요. 그것이 사망의 순간이에요. 숨는다는 건 뭐예요? 무섭다는 얘기지. 왜 무서워? 하나님이 먹지 말란 거 뭐예요? 먹었는데 먹으니까 무서워져서. 왜?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면은 조건적인 하나님은 뭐 줄 테니까? 혼내줄 테니까. 그렇게 탁 변해버려. 옛날에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일이 없어.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아니, 조건적 사랑이구나 라고 오해하는 순간 자기들이 하나님 시킨 대로 뭐요? 안 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서워진 거야.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조건적 사랑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4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래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이 통증이 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즉시 두려워요. 두려워요. 두렵다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뭐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라는 그 사랑이 있으면, 아프기는 아파도
두렵지는 뭐예요? 않다 이거야. 아시겠죠? 예. 네. 자,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온전한 무조건적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무엇을 내어 쫓는다는 말입니까? 악령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 악령의 본질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 이 두려움의 출처가 조건적 사랑. 그 조건적 사랑을 인간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바로 악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를 깨닫고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두려움은 없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암에 걸려도, 뉴 스타트 오기 전까지는, 야, 이거 내가 암 걸려서 죽는구나. 이 걸렸구나. 아유, 두렵다. 하는데 뉴스타트 와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졌어. 그렇죠? 네. 그것이 놀라운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 여기 바이올리니스트. 네. 전화가 왔어요. 아사님,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밥도 못 먹고, 잘 걷지도 못하겠어요. 네. 모든 것이 두려워. 여기 타고 오시더니, 아, 저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들이더니. 그럼 지금요, 여러분, 우리 미성 씨가 지금 최고 우등생이에요. 보면 강의 한 글을 이 노트에다가 이 강의 듣고 이게 팍 쓴다는 게 이게 굉장히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네. 그 지금 노트 몇 권째요? 세 권째요? 네 권째? 네 권째. 네 권째 지금 팍. 그만큼 이제 에너지가. 그래서 뭐 그때는 바이올린이고 뭐고 다 만사가 귀찮대. 이제는 또 이제 동생 시켜서 바이올린도 가져오라 그러고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 두려움이 싹 없어졌어. 그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원수까지도 뭐예요? 사랑하시는 분이고 죄가 많아도 그 죄가 많은 곳에 뭐를 더하시는 분이다? 은혜를 더. 이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야. 그게 옳지 않아,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런 놈은 죽여버려야지. 네? 그런 놈한테 잘해줘야 된다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거는
웃기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사랑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뭐예요? 살릴 수 있고 나중에 땅에 묻혀서 흙이 된 사람들도 다시 재창조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시킬 수도 있는 그런 사랑이다. 그런 사랑이야말로 하늘에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고 내가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도 그런 사랑을 넣어주실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있다는 그 자체를 믿는 것만 해도 우리 유전자에게 큰 생명적 변화를 초래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악령에 사로잡히면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 이렇게 나옵니다. 뭐 해도 용서 못한다고요? 죽어도 용서 못한다. 죽으면 죽었지 용서는 안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증오와 분노 때문에 내가 뭐예요? 죽겠지만 용서는 안 돼. 의로워. 이것이 무엇의 의요? 사망의 의다. 의가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면 그것은 의가 아니다. 모든 진정한 참 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살리는 의예요.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 죽어도 용서 못한다는 거, 이거 정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나라도 죽어도 용서 못할 상황이야. 그러나,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정말 그게 목숨을 걸 만큼 그게 옳은 것일까? 그것은 결국 분노와 증오로 나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두려움을 사.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고방식을 쫓아내기 때문에 그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으로부터 나오는 두려움을 없앨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세요?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게 번역이 조금 그렇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두려움은 형벌과 뭐요? 맞물려 있습니다.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구나. 라는 이런 저변에 깔린 하나님에 대한 조건적 오해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은 철두철미하게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알면 어떤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형벌하시는 분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 말 내가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혼내신다면 그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야.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곧 은혜와 조건적 사랑이 막 이렇게 혼선이 되어 있습니다. 막 실타래가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 캐쌌다가 또 어떤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벌 준다고 했었다고.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 이 상태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아직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마음속에서 어떻게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아직도 질병 때문에 통증이 심하게 온다든가 고통이 심하게 오면 뭔지 두려워져. 예. 그렇죠. 아, 이게 결국 나에게 천벌이 내리는구나. 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거 안 해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주 괘씸하게 보시는구나. 이게 다 조건적 사고방식.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죄라는 것이 사망인데, 죄가 사망인 이유는 알고 보니까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이기 때문이다?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 조건적이 되어 있으면, 자꾸 이 철저히 조건적인 분들은 뭐를 철저히 따져요? 잘했다, 못했다, 잘잘못을 어떻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맨날 따지면서 산 거예요. 뭐가 없어요? 포용이 없어. 그래서 포용력, 용서할 수 있는 힘,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힘, 그 포용력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힘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 속에 품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어떻게 네 선택으로 제시를 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이 사망과 화를 선택했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을 인간이 선택을 안 해. 자, 뉴스타트와 현대의학을 탁. 뉴스타트는 뭘로 치유를 받아라?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로 치유를 받아라.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만이 너희들의 유전자를 켜주고 치유할 수 있다. 현대의학적으로는 너희들의 유전자,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도 없다. 증세만 치료할 뿐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현대의학을 또 선택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잡부라 그럽니까? 아니죠. 그 생명을 선택한, 뉴스타트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한숨 돌리는 거야. 그런데 뉴스타트를 선택하지 않고 또 인간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배신당했죠.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배신이란 단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배신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배신자에게 지금부터, 배신한 순간부터 더 사랑을 어떻게 퍼부어야 돼. 왜 그래요? 예. 네. 이때까지 부어준 사랑만 가지고는 배신을 당해.
그러니까 배신 안 당하려면 이제 이때까지 부어준 사랑보다 어떻게 더 크게 사랑을 부어줘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아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릴지라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하여 희망을 뭐예요?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볼 때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자 그 조건적 사랑 악령의 유혹을 받아서 다른 조건적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요? 망할 것이라. 자, 이거 조건적 아니에요? 왜? 네? 이 말씀을 이런 구약에는 이런 말씀이 많아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무조건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는 말을 조건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무조건적 사랑으로 읽어라. 자, 가룟 유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는 말은 우리들이 보면 조건적입니다. 그 놈의 새끼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놈이 태어났어. 왜? 나를 배신했으니까. 그렇게 읽으면 안 된대. 자, 여기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유혹을 받아 나에게 등을 돌리면 너희가 반드시 뭐요? 망할 것이라. 조건적으로 보이죠? 조건적으로 보이죠, 그렇죠? 망할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망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왜? 사망을 선택했으니까 반드시 사망한다 이 말이지. 너희들이 나를 선택하지 않고 내가 주는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악령들이 유혹하는 악령을 선택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확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이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말로 보이는 게 웃기잖아. 그렇죠? 이게 문제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강물이, 말이야, 비가 와가지고 강물이 굉장히 세다. 오늘은 강물에 들어가지, 뭐요? 마라. 네가 오늘 들어가면 나는 반드시, 뭐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내 말 안 듣고 들어가면 강물에 들어가다가도 내가 안 건져 줄 거야. 이런 뜻이 뭐예요? 아니다. 이거 네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내가 죽도록 내버려 두겠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그동안에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성경에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도 우리 눈에는 뭘로 보여? 조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악령의 굴레로부터 우리가 빨리 해방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봐도 아, 참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래서 보면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일말의 동정심이 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놈의 새끼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라고 그랬는데 나는 예수님 생각보다 더 가룟 유다에 동정심이 간다. 예수님은 하나도 동정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다 유다 너는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의 뜻이 뭘까요? 좀 무조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를 그냥 생각 안 하고 읽으면 정신없이 읽어버리면 조건적으로 보여. 새끼 너 나 배신했지? 너 나를 팔아먹었지? 어? 너 같은 놈이 태어났다니 참. 그렇게 보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거든. 그러면 다시 이건 아니야라고 내 생각을 부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걸 조건적으로 보고 있어.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어 지금. 여러분,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예?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빠져서, 이제 대화를 못 하는 거야, 이제. 말 붙이지 말라 이거야. 나는 당신이 싫어. 당신 내 아빠도 아버지도 아니야. 당신은, 제가 이 세상 인간 중에 제일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러면 이 아버지의 고통이 커요, 안 커요? 찢어지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럴 때 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쟤는, 그리고 또 걔도 고통 속에 있어요, 없어요? 고통 속에 있어. 아들도 고통 속에 있고 이 아빠도 고통 속에 있는 거야. 그럴 때 네? 차라리 뭐요? 안 태어났으면 저 녀석도 고통스럽지 않고 뭐요? 나도 이런 고통을 겪지 않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사랑에 사는 말이야. 그 아들이, 그, 가룟 유다는 고통으로 가고 있어, 안 가고 있어? 결국 사망으로 가서 목매어서 죽어버린다고? 그 가룟 유다라는 아들이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은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뭐요? 태어나지 말았으면. 그렇게 사랑으로 읽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읽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그러니까 자기를 배반한 유다를 향하여까지도 그런 사랑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동정심이 가는데요. 이러면 이게 대책이 안 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고 와, 저 내 생각하고 뭐예요? 박사님 생각하고는 뭐예요? 180도로 다르네라는 것을 체험을 한번 해봐야 돼. 그러면 앞으로 내가 성경 볼 때 더 정신을 차리고 보면서 그때부터는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질문의 중요성이야. 그래서 오늘 질문 한 덕 톡톡히 봤다고.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참 그래서 내가
너희가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뭐요? 죽을 것이다. 그 말은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으니까 가서 돼져 죽어라. 이 말이 아니잖아. 아니고 뭐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파워로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또 이 자식들이 자기들이 죽을 수 있는 죽어버릴 선택을 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은 강제로 막지 뭐요 않으시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사망을 선택했더라도 그때부터는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하셔서 어떻게든 언제까지 끌어내면 돼? 죽기 전까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의 피까지 흘려서 우리를 우리의 소유권을 확보하신 분이 포기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은혜를 더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생각에 의로운 길, 옳다는 길을 우리들의 마음대로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정해놓고 이 우리들 자신의 의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까지 하는 그러한 참으로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의가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무조건적 사랑,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이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오직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지금 절실히 생명이 필요합니다. 더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꾸만 더 깊은 무조건적 사랑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2부 세미나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악령에 속은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숨어있는 것을 발견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이 다 켜지게 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